데뷔 6년 차, 지금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뒤로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 이끌어 가려는 마음보다 동참하려는 마음으로 조금씩 다가가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이 전혀 없어요. 멤버들과 동고동락을 통해 리더로서의 부담감이 끈끈한 동료애로 바뀌었다니 참 기특하고 대견한 친구들입니다. 다시 흐린 날씨에 런던으로 돌아가 키를 만나볼까요? 데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캐리는 이제 런던을 베이스로 둔 디자이너고요. 캐리 먼데이는 런던을 대표하는 디자이너인데요. 최고의 아이돌들이 그녀의 옷을 입어 국내를 비롯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죠. 그녀가 키의 친구였군요. 걱정없다. Hello, I'm walking to KTZ now. 그릭 스트릿이 어디예요? 여기 아니죠? 거기에 있다는데? 일단 빨리 갈게요. 어이, 참네. 캐리와 약속 장소가 엇갈려 급하게 이동. 개성 넘치는 스타일로 아이돌 최고의 패셔니스타가 된 키. 사실 런던에 온 것도 캐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동안 평소에 많이 좋아했던 패션이라든지 캐리가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점과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더해서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한번 해볼까 싶어서 W1D 드디어 캐리를 만나나요? Not really. Long time no see. Not really. 키의 친구답게 유쾌하고 친근한 그녀. 봐봐요, 저랑 되게 잘 어울리죠? And I'm wearing your t-shirt too. 캐리가 한국 가수들을 되게 좋아해요. 사진 캡처해서 맨날 캐리한테 오늘 누가 네 옷을 입었다, 오늘 누가 네 옷을 입었다 맨날 보내주고. 친구와 만났으니 첫 번째 일정은 밥을 먹어야겠죠? It looks good. Hi. Thank you. Thank you. Like this. 만남 기념 인증샷도 찍었겠다. 타이밍을 기다리는 듯한 키. 드디어 준비했던 제안을 하는데요. So, can I suggest you about like we're having our next concert for next year, you know that? Mm-hmm. So, can you make some leather jacket? 그런 콜라보레이션 잘 이루어지기 힘드니까 해외 디자이너랑. Like this. Yeah, like that. Yeah, like yeah. With your own style for me. Uh-huh. Like you can call it a collaboration, right? Yeah, I remember we talked about that before. Like, I'd love to do that. Really? Yeah. 뭐 딱 그런 건데 케이리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무슨 성이야? 내 친구다 싶었어. 영원히 친구야. I want like here for men, like here for pink or yeah, like okay. Yeah, like okay. Like pop colors, you know? Yeah. Like different, like. Okay. Well, maybe we can do it on email then. I'll draw yeah. out like the design and okay. then we can do it on email. Yeah. Okay, let's see. Anyway. Yeah, thank you. 오, 이 두 사람의 콜라보레이션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콘서트 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